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 사항을 연이어 배워보기로 하는데, 관계절 내에서 이게 삽입절이 있다든가, 또는 관계절 자체가 등이 된 거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잘안 썼는데, 어려움 그랬죠? 참조만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름 그래도 영어 도사급이 되겠다. 아, 난 영어 좀 도사급이 돼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울 만한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뭐좀 어려우니까 뭐, 감안하시고 한번 배워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문단을 보죠. I moved more broken glass. 아, 더 많은, 부서진 유리들을 옆으로 옮겼다. 맥가베는 잠시 놀랐다 이런 거죠. She stared at a 기한 시체인 거죠. I instantly knew. 내가 즉시 알았던 거죠. 내가 즉시 알았던 건데, 근데 not Kenneth Sparks가 아닌. 요, new 다음에 접속사 대트를 안쓴 경우, 요거는 요렇게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이 된거 저번에 한 문장 정도 다뤄봤죠? 근데 여기 들어갈 건 was예요. 그래야 요 대트는 주격 관계사고요. that 요건 삽입 처리가 됐고 was not. Kenneth 이렇게 Kenneth라고 보통 우리말로는 하죠. 영어 발음은 Kenneth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만 Kenneth Sparks가 아닌 기이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잠시 놀랐었다 이런 거죠. The upper part of the face, 얼굴의 윗부분은 oppressed, 아주 눌려서 평평하게 압착된 거죠. 딱 붙어버린 거예요. Beneath the 금간 유리에 딱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체의 눈들은 늘 bluish gray 이렇게 나오면 브루이시가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이 푸르 둥둥한 딩딩한 푸르 딩딩한 회색이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푸르 브루이시니까 푸르 둘 둥둥한 딩딩한 회색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색깔은 익어서 요리된 게 아니고 익어서 그래요. 시체인데 요리는 좀 그렇죠. 익어서 그 눈에서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눈은 원래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푸른색이지만 푸르 딩딩한 회색이 돼버린 거죠. They peer up at. They는 그 눈들이에요. 눈들은 우리를 본 거예요. 근데 burned burn of the brow. 이마의 눈덩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눈구덩이의 탄뼈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올려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Strands, 가닥이지, of long blonde hair. 아, 브론즈색 긴 머리카락의 줄기가 같은 free. 그 머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eating cloth, 흘려내린 거죠. As dirty water, 더러운 물이 seeped, 스며들었을 때, 스며들음에 따라 기이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there was no nose, or mouse, 코도 입도 없었고, only, 초킵, 백목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면 돼요. 회색질의, 회백질의, 칼사인드, 칼슘화된, 푸석푸석한 뼈와 이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had been burned, 타버린 거죠. There's nothing organic left in them. 거기에, 유기물질이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타버린 뼈와 이빨만 있었다는 거죠. 아유, 패트리시아 코넬이라는 유명 저자가 있어요. 우리말로 보면 원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게 화재로 죽은 사람 검시관을 주인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화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이름을 뭘로 옮겼는지는 제가 알수 없어요. 50일 쪽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뭐, 클린턴이 이 여자의 소설을, 패트리시아 코넬을
소설을 읽는 걸 좋아했다. 휴가 때 읽는 걸 좋아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요. 자, 넘어가기로 하죠. 두 번째 글이에요. 사실은 더 추루스. 그 다음에 콤마를 찍기도 하고 보통은 찍죠. 근데 여기 뭐 콤마를 안 찍었네. 사실은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다. You never knew. 이거 삽입, You never knew는 삽입절이 처리된 거예요. 이렇게 삽입됐을 때는, 여기 데트는 삽입절이 있을 때 한해서 관계사 위치나 데트 같은 게 여기 생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데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결코 exist, that exist, 존재했던 것도 몰랐던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또 꾸미고 있어요. 이중한정이라 그러죠. 관계자들은 사실 수식한다기보다는 한정하는 거죠. 대상을 지칭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will take your breath away.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숨을 앗아가 버리는 거. Upon seeing them, 그것들을 보자마자, 숨을 못 쉬게 할 정도의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런 거죠. 여기 삽입 처리가 된 거고, 삽입 처리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한다? 주격 관계사가 생략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거예요. In fact, 사실 when you first get a chance to see something like 포탈라 팰리스, 포탈라궁이죠. 포탈라궁 같은 어떤 것을 볼 기회를 얻게 되면, you will be 경외하게 된다. 깜짝 놀라게 될 거야. 그리고 입은 returning the pictures, 그 사진을 갖고 왔을 때조차, 사진을 갖고 왔을 때조차도 won't do justice, 제대로 평가하다. 공정을 주는 거니까 제대로 평가하는 거야. 당신이 본 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죠. 이 리스트는 so many things. You didn't know. 이것도 삽입된 거죠. 이것도. You didn't know. 여기 관계사 역시 생략됐다 그랬죠.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so that 구문이죠. 여기 so가 있으니까 뒤에 that가 있어야 돼요. 여기 that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본 후에 you will be calling your travel agent 여행사 대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거 사진 보세요. 이거 뭐냐고도 물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But perhaps he would be most pleased 기뻐했을 거다. To be remembered, 기억되는 거. 우리 모두의 한 명으로서 기억되는 것을, 아마도 그는 아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모두라는 게 뭐냐? A part. part죠. We are becoming.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who. 선행사 form의 관계자예요. The people who. Those who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and the world is 관계절에서 to be는 exist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be가 exist로. 그래서 to be는 존재하게 될 세상인 거죠. 우리가 되어 가는 사람들, the people who나 마찬가지예요.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 세계의 일부. 동격인 거죠.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He would be last. 결코 못마하지 않을 거다는 거. last로만 못마하는 사람은 결코 못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To fall, vulgarity of vanity. 허영에 저속함. 이래도 되고, 저속한 허영 이렇게 등장하는데 내려가면서 해도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니까 괜찮아요.
저속한 허영의 for 조화 그쪽으로 향해 가다 빠지는 거, 향해서 빠지는 거죠. 그 우리 자신이 거둔 것에서 저속한 허영에 빠지지는 결코 않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근거제시예요. Recognizing that 우리 모두가 whatever our gifts and our training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교육받은 것이 maybe 무엇이든지 간에 요 삽입된 거죠.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In this universe of science and chance. 이 기호와 확률의 이 우주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선행사 포멸 관계사 후드 나오고, whatever 다음에 maybe 생략된 것도 알아야 되고요. 만만치 않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까요? 로런 그로프라고 요즘 유명한 여자죠. 운명과 분노라는 작품을 써서 미국에서 뭐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는 여자죠. 노벨상까지는 못 탔는데 거기 137쪽에서 뽑은 이름인데 역시 헬라는 글을 쓰죠. 헬라나게 글을 써요. 로또는 couldn't forget his wife. 그의 아내를 잊을 수가 없었지만, 그녀는 존재했었다. 일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존재했었다. 그 다음에 위드 생략제고요. 그녀의 리듬이 히스본, 남편의 뼈에, 뼈 속에 맞춰진 채로 항상 변화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그녀는 존재했었다. 그런 거죠. At all moments, 모든 순간, 라토는 예측할 수 있었다. Where she was, 어디 있는지. 그래서 가로로 묶어놨어요. 지금쯤은 계란을 휘젓고, 오믈렛 만들려고 달걀을 휘젓고 있겠지. 지금은 하킹 오버, 크스, 파삭파삭거리는, 크스, 에, 들판이죠. 파삭거리는 들판을 하이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폰드, 연못으로. 일리시스 스모크는 몰래 담배예요. 불법적인 거지만 몰래 한대 담배 테러. As she always did in her anger. 분노한 순간에 항상 그러듯이 몰래 담배 튀는 거죠. 로 가고 있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And Lancelot. 랜스롯이 라토예요. 랜스롯은 그리고 랜스롯 라이나 지금은 a plane 평면에 존재하고 있었다. 차원에 존재하고 있었다. Everything he knew 그가 아는 그리고 end가 나올 때는 이건 삽입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삽입된 게 아니고 end가 있으면 등이 된 거예요. 삽입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가 알았고, 목적어 자리가 흔적 자리예요. 그리고 요 다음에 무슨 자리? 요거는 시타로 하죠. 요건 파이로 하고 워스예요. 워스. 그가 알았고 이 관계절 속에서 워스는 익지스트.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익지스티드가 되겠네요. 요거는 삽입이 된게 아니에요. 무조건 end가 있으면 삽입이 된게 아니고 그가 알았던 모든 것 그리고 존재했던 모든 것이 had been turned inside 아니 밖으로 뒤집어 upside down inside out 그러죠? 속이 바깥으로 나와버린 안과 밖이 뒤바뀌어 버린 뒤바뀌어 버린 뒤바뀌어 버린 여기 관계절에 다시 관계 부사 있죠? have 요거 꾸미는 게 그가 알았고 존재했었던 모든 것이 헤드윈으로 가는 거야. 완전히 앞과 뒤바뀌어 버린 그런 차원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폭발해버렸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유, 도대체 어디 있을지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아, 남자는 사랑을 운명으로 알았고, 여자는 분노했다는 거죠. 분노했지만 참고 이겨내고 그렇게 사는 거.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그 역사를 대했던 그런 방식이 달랐다는 거, 남녀가 달랐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쓴 유명한 작품이죠. 운명과 분노라는 작품인데, 우리말, 이거 해석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봄직도 해요. 하지만 글이 너무 현란하고요. 제대로 해석이 됐을는지는 제가 뭐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이 정도 되는 책들을 해석하려면 나름 훌륭하게 번역은 했을 거예요. 해석은 모르겠고요. 저는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 물론 저도 대학교 시절에는 번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십 건 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그 옛날 얘기고요. 아마추어였죠, 그래도. 물론 돈은 받았으니까, 전적인 아마추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갈 단어, B에 들어갈 단어, C에 들어갈 단어, D에 existed를 제외한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를 찾으려는 건데, 답이 was라 그랬죠. was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로 위에. 여기, 아이고, 지금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본문에서 한 단어 찾으라는, 여기 was가 있어요. 여기 was를 여기다가 딱 넣으면 됩니다. 이제 제가 뭐 삽입이다, 등이다, 이런 소리를 좀 했는데, 도대체 관계절에서 삽입이나 등이는 뭘까요? 나름 이렇게 해석을 제가 쭉 해놨고요. 우선 관계절 내에서 exist의 뜻으로 사용되는 비동사를 보자, 그죠? This is Mrs. Brown, Brown 부인. That was, 아하, 존재했었던, 과거에 존재했었던, 미스 그리의 양, 이런 거죠. 이 that는 주격 관계사로 보면 되고요. was는 existed로 이해하시면 돼요. Jesus replied. 예수가 대답을 한 거죠. Truly I tell you. 내가 말하노니, 진정으로 이르노니. In the world that is to be는 to exist죠. 앞으로 존재하게 될 세계에서는, with the son of 인간의 아들이, 그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았을 때, 여러분도, 그대들도, 12개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that is to be는 to exist로 이해하면 돼요. 간혹 가다 이렇게 현재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The decision in the hands of the power. 당국이죠. 근데 이건 exist는 안 하면 그냥 exist의 뜻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현재 존재한다는 거는 현재의 당국, 현재의 당국인데 그냥 당국 그러면 충분해요. 현재의 당국의 손에 있다. 당국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절 내에서 비는 모를 뜻으로도 쓰인다. 아, exist의 뜻으로 쓰인다. 아까 해석하면서 제가 조금 해봤죠?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까요? 관계자의 흔적 자리 제한에 관한 겁니다. 자, 우선 읽어보죠. I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e person who you talk to. 시타가 여기 빠져 있잖아요. 네가 말했던 그 사람이죠. 여기 흔적 자리가 빠져. 에게 말했던, 네가 말했던 그 사람이죠. 물론 이거는 원래 훔술 자리인데 훔술 자리는 후 써도 되는 거죠. I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e person who 나와 있고, 이것도 whom 대신 쓴 거예요. John says that you talk to. 존이 말하기에 네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좀 말해라. 할 말이 있다. 이런 거죠. I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e person who they tell me that John says that you talk to me. You talk to.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길 전이 얘기하기로 네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죠. 아, 씨타가 자꾸 뒤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씨타가. 뒤로 굉장히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죠. 그 다음, This is a city where 관계 부사절이 나오네요. 회의가 was held, 거기서 열린 거죠. 아, 사실 뭐, in the city니까 in which인데, in which를 왜, 바꿔서 where로 쓸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가 흔적 자리겠죠. 아, 이걸 뭐 흔적 자리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in which,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로만 그냥 남겨두는 거죠. Seoul is the city where it is 가능성이 있는 거죠. 회의가 열렸을 거기서 자꾸 뒤로 밀렸죠. 아, 이처럼 흔적 자리는 아래로 이렇게 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쩍쩍 밀려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음 문장은, 아, I have something to say. The person you talk to, Oscar and,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뭐와 뭐뭐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등이 된 구조 안에요, 등이. 엔드로 등이 된 거예요. 이게 등이 돼서 한쪽에만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등이 된 구조에서 한쪽만을 흔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런 거죠. 등이 된 구조에서 한쪽만을 흔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He's the policeman, the FBI. The FBI is looking for the person, 그 다음에, the person who, 이건 지금 등이가 된게 아니잖아요. 등이 된거 아닌데, 이렇게, who 쓴 다음에, 여기 또 theta가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who killed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앞에 관계사 who는 whom 대신 쓰인 것으로 목적격인 theta하고 연결되죠. 이 목적격인 theta하고 연결돼요. 근데 뒤에 관계사 여기 또 who 있잖아요. 뒤 관계사는 주격 관계사로 흔적 자리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요거하고 연결돼요. 선행사는 the person인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절 내부에서 흔적 자리 두 개를 남기고 이동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흔적 자리가 이런 식으로 관계절 내에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등이 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관계절에서 흔적 자리를 두 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타와 파이 이렇게 두 개로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안 된다. 별표 표시해놨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내려가 보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예, 끔찍하죠? 자, 우선 계속 내려가 볼까요? 예, 볼까요? She's waiting for the guy. They don't know whether. 그다음에 주어 빠져 있잖아요. 주어. 주어. 그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가 오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whether 명사절이든, than 명사절이든, 흔적을 남기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주어 자리에서 이런 걸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뒤에 맨 뒤로 이동되는 거다 괜찮았는데 이걸 섬의 제한이라고 얘기해요. 아는데 리스트릭션 그러는데 이쯤 되면 뭐 언어학의 분야라고 할수 있어요. 아무튼 뭐이 정도 하고요. Here is Captain Moss, than whom there is no brave soldier. 그 사람보다 더 용감한 군인은 없는 모스 대위를 소개합니다. 이런 거죠. 대는 접속사지만 이렇게 이동할 때는 전치사의 성격을 갖고 동반 이동을 해요. 아니면 이동이 잘안 돼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I have something to say about a person who John says that to 쓰고 그다음에 여기 주어 자리죠. 아까 이런 거 여기 맨 뒤에가 흔적으로 되면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의 말로 내게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있단데 요거 주어 자리잖아요. 접속사 that를 사용하고 그 절에서 된 명사절이잖아. 여기가 who says that
이거 지금 이건 접속사 데트니까 된 명사절 데트예요. 그리고 여기 관계사는 여기 있고 후 여기 있죠. 이건 여기 삽입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삽입이 안 됐어요. 데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주격 관계사 자리에 흔적 자리가 남은 거죠. 여기 흔적 자리가 남. 이렇게 흔적을 남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fixed subject condi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어 고정 조건이에요. 주어만큼은 주어 자리에 고정시키려는 거예요. fixed subject condition이라고 얘기하죠. 섬의 제한이니 이걸 뭐 제한이라고 하든 조건이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섬에서 이거는 이런 거못못 남긴다는 거예요. 흔적 남기고 이동하지 주어 자리에서 흔적 남기고 이동할 수 없다. 이거 섬과 같은 거다. 섬의 제한인 거죠. 여러분이 누가 무인도에 갇혔는데 그 무인도가 누구의 섬 그런데 그 섬이라는 게그 집의 주인공 주인이 없으면 누구의 섬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작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I have something to say about a person who John says that to 썼죠. You talk to two. 요거 괜찮다는 거예요. 요때 물론 who는 whom을 대신한 거죠. 요 who는 to whom인데 여기서 주어는 you고요. you가 나와 있는 거죠. to의 목적어 자리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맨 뒤에 주어 자리가 아니고. 요 후는 whom을 대신한 거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fixed subject condition 또는 이 섬의 제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의 제한, 아유 어렵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보고 제가 참조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겠어요? 편입 시험 같은 건 상당히 좀 엿먹어봐라라는 수준의 문제를 내기는 해도. 뭐 이런 것까지 내지 않겠죠?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 좀 알아봐야죠.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에는 I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e person who John says. 그런데 요 that 안 쓰잖아요. 요 that를 탈락시키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that가 없어지는 순간 요거는 삽입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를 안 쓰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서 이동하는 거 안, 섬에, 주어는 고정 위치라 그랬잖아요. 이동 못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근데 요거, 데스를 삽입하는, 데스를 탈락시키는 순간 요게 삽입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는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섬이 아니잖아요. 세스, 데스가 있으면 세스, 대절이잖아요. 대절은 목적으로서, 아시겠죠? 세이 목적으로, 세의 목적으로 that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섬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요 that를 생략하는 탈락시키는 순간 요 앞에 것은 삽입 처리가 되는 거죠. 요 앞에 것은 삽입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주어도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John will send you a memo. 메모를 보낼 것이다. John will send you a memo. 그 다음에, I will have a memo. 그 다음에, Pat, 희망하기에, Johnny will send you to. 맨 뒷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어 자리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주어 자리만 아니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도 되는 거예요. 흔적 자리가 주어가 아니고, 주어인 전이 있으므로 호흡 싸움에도 접속사 대수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동태가 돼 있죠. A memo will be sent to죠. 합치니까 I will read the memo. Pat hopes that 쓰고 여기 주어 자리 흔 that를 쓰는 순간 이 섬에서 주인공을 다른 데로 보내면 무인도 섬이 아닌 거죠. 섬이 아니어서 곤란한 거예요. 여기 안 된다라고 해놨잖아요.
영화 제목을 알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목적어 된 명사절에서 명사절이 주어 자리는 이동을 시키지 말라. 주인공을 이동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틀린 거라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요 데트를 여기를 생략하는 거예요. 요 데트를 탈락시켜야 돼요. 요 데트를 데트 때문에 틀린 거니까 데트를 탈락시켜요. 그러는 순간 뭐는 bad hopes는 삽입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삽입절이 삽입이 된 순간 두 개의 절의 인식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비록 요거는 요 세이터 흔적 자리이지만 데트를 탈락시키면 되고 삽입 표현이 되고 삽입 표현일 때 주격 관계자는 상략도 가능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다음 더 내려가 볼까요? 'We saw the boy was honest'죠. 아, 이거는 'We saw the boy' 한 다음에 여기 'the boy'가 여기서는 주어였던 게 'saw to'의 아,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승해서 배워요. 이게 주어 자리에서 앞문장의 목적어 자리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o' 상승이라고 얘기해요. 'raising'이라고 얘기해. Subject to, object raising 이렇게 얘기해요. 상승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나면은 이게 목적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동사는 안 되죠. 그래서 준동사인 to be가 바뀌면서 오형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I saw the boy 다음에 이 to be를 생략해도 목적어 이거 목적격 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OS 상승하고는 달라요. OS 상승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OS 상승은 또 다른 데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더보이 위소트가 요거는 여기 데트 빠졌잖아요. 요거는 삽입된 거예요. 안 나오는 순간. 그리고 워스가 여기 데트의 주격인 거죠. 여기 주격 관계자인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에 정직했었다고 믿었던 그 소녀는 아직은 주격 관계사가 생략된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요거 the boy we thought 다음에 접속사 that를 쓰면은 여기 주격 관계사 자리가 흔적 자리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that를 쓰는 순간 some에서 주어를 끄집어 흔적 자리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틀려요. 그럼 the boy, who를 써도 되고, 이건 원래 who 술자리 who면 안 되고, 삽입되었고, was 쓰이고, honest. 훌륭한 거죠. that를 탈락시키고 삽입적 표현이 되었는데, 정동사 was의 주격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who를 써야 한다. who을 쓰면 안 되는 경우죠. 근데 국내 문제, 특히 탭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사실 후를 쓰는 게 보통이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데트를 못쓸 거는 없어요. 드물지만 쓰는데 국내 문제는, 즉시 탭스 같은 문제는 이런 거를 후를 답으로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얘를 지금 탭스 문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Mary is the one 한 다음에 We know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삽입된 거죠. 그럼 위에 주어가 정명사 위에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주어가 필요하니까 who가 답이죠. 목적격 안 되죠. whomever 목적격 안 되죠. 사람이니까 위치 안 되죠. 그러면 대투 반 정도는 가능하다는 건죠. 그런데 삽입 표현이 되고 주격의 주어인 who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데트는 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않지만 100%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who가 없다면 that라도. that라도. 이건 선호도의 문제지. 이게 압도적으로 높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that도 결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boy that we thought, 이거 삽입 처리됐죠? 삽입 처리됐고, 이건 to be honest가 나오잖아? 삽입 처리가 된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왜냐면 thought 다음에 여기 부정사가 따른다는 건 여기 목적격 쓰였을 자리에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사 대체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오형식이 된 거죠. 요거 자리에서 여기로 올라간 거죠. 이건 삽입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the boy whom 또는 who we thought 원래 whom 술자리인데 못 써도 되는 거죠. who 써도 되는 거죠. 원래 whom 술자리죠 지금은. The boy we thought 오형식이라 그것도 whom 술자리죠. 근데 간혹 who를 쓰기도 하는 거죠. 뒤에 정동사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 표현이 아니고 목적어 자리가 흔적 자리이므로 whom을 써야 하는데 간혹 훌을 쓰기도 하지만 훔을 쓰는 게 보통이다 이런 거죠. 자, 더 내려가 볼까요? This is the actress 여배우야.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요게 삽입 처리가 된 거죠. Who has 딴 데로 대우 간 거죠. 그의 아들을 유혹했던 그 여배우랍니다. Out of the blue 갑자기 She knew, 삽입 처리가 됐네요. 그녀가 알기로, 경찰에 대해 수배를 받았던 사람인 거죠. who, was로 잘 이어지죠. 삽입 처리가 된 거죠. 뒷문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The bioscience is 생명과학은 pushing back frontier를 뒤로 내밀고 있다는 거죠.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We didn't know. We didn't know. 요게, 삽입된 거예요. 여기 삽입된 거고요. 그러면 프론티어 다음에 여기 주격 관계사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which 주격 관계사예요. which 동사 existed 15년 전만 해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프론티어인 거죠. 주격 관계사도 뭐할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I will employ the man who they say. 이것도 삽입된 거 아니에요. 정동사로 바로 이어지니까. Who is a fluent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람을 고용하겠다. The supervisor 충고를 받았죠. To give the assignment 일을 과제를 to 그가 믿기로 삽입되었죠. 다음에 정동사 ha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head의 주어가 필요하죠 관계절에서 따라서 뭐이 to의 목적어냐가 먼저가 아니고 항상 who냐 whom이냐는 것은 관계절에서 우선 결정하는 거예요. head의 정동사에 주격의 주어가 쓰여야 되니까 who에 번 거죠. 당연히. 물론 이게 any person who가 되면 to any person who로 연결될 거고, 근데 to any person whom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whom ever가 틀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head의 정동사가 필요하니까요. The party executive 당의 관료들이 만났고 after what I get a 이런 거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get a 이런 거다 필요 없고 after along 한참 토론한 다음에 그들 또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귀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니까, 내가 추측하기로, 이거 삽입된 거죠. was a long debate, 긴 토론이었던 것, the thing which를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 was로 쓴 거죠. 그러나, 빠른 해석을 할때 이런 거쓱 나왔을 때, after, 바로, after a long debate. 빨리 여러분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끝이 안 나네요,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가보죠. He was fined $500. 500달러 벌금 맞았는데. 이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위치는. 분리를 시켰지만. 이거 분리된 거면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그건 우리 모두가 생각했다. 그에게 제대로 서빙을 한 거라고. 그놈의 주인. 주인이죠. 그 자식이 그 행동을 했으니까. 벌금은 그게 제대로 서빙한 거야. 그대로 제대로 서빙한 거야. 쌤통이었다 그러면. 제대로 서빙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삽입 표현으로 imagine, guess, suppose, 뭐, be sure 이런 것 등이 되는 거죠. 아까 뭐, gather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the boy we thought was ready. 이거 삽입된 거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소녀는 결국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the boy we thought to be ready 이렇게 쓰면 앞에다가 퀘션 마크를 한 거는 의문시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 별표는 아니고요. 틀리다는 아니고 의문시 되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고 워서 쓰라는 거예요. 삽입시켜갖고. 요거 쓸 때도 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ready는 임시적 속성만을 그러니까 I'm ready. 난 지금 준비된 상태야. I was ready at the time. 그 당시에 난 준비돼 있었어. 지금이든지 그 당시든지 이렇게 한때 임시적인 속성인 거예요. 얘들. I am honest. 아, I'm honest. 난 정직한 사람이야. 이건 임시적일 수도 있지만 임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디는 준비되는 거니까 임시적 속성만을 갖는 거예요. 임시적 속성인 거는 어떤 때 그랬는지 시제, 시간이 나타나겠어야 되는 거야. 요런 거에서 의문시 된다는 거야. She's waiting for the guy he don't know. 그래서 또 어떤 걸또 배우게 되네요. 요거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She's waiting for the guy they don't know. No 대절이잖아요. 아, no 대절은 웨더절이죠. 아, 웨더절자 요거 시타로 쓰면은 파이로 쓰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선에서 주어를 흔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히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히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핏 보면요, who they don't know whether wants to come.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계사는 쓰이고 있는데 얼핏 보면 뒤에 뭐가 없어 보이는 거죠? 흔적 자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관계절은 흔적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외인 거죠. 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니까 등위 구조일 때도 마찬가지. I'm going to employ the lawyer who he and his wife. 그게 이 등위 아니에요. 등위된 거에서 한쪽만을 뭐로? he만을 흔적으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특히 주격인데. 그와 그의 아내가 어젯밤에 여기서 식사를 했던 그 변호사를 고용할 거야, 이런 거죠. 그 흔적 자리, who가 있으면 흔적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who, 주격 관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야 되고 등기가 돼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흔적으로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대명사를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흔적을 남기고 이동할 수 없는 것에서 whether 명사절 내의 흔적이나 등위 구조의 한쪽에서의 흔적 자리 이런 데서 관계사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 대명사를 다시 부활시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슨 대명사? Resumptive pronoun 어려운 개념이 나오죠. Resumptive pronoun 그러는 거죠. 이것을 복원 대명사라고 얘기해요. 다시 복원시켜서 쓴다는 거죠. 아유, 어렵네요. 그죠? 흔적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흔적을 쓰면 안 되고,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니까, 참, 짜증나지요?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저도 혀가 마릅니다. I worked with Bob, Economist가 트리븐지에서 밥과 함께 일했어요. 거기서 저는 제 일을 신문기자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He taught me, 그는 나에게 everything, 모든 걸 가르쳐 줬는데
He knew.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고요. And was예요. was 갑자기. 아, 참 끔찍하네요. Was a good foreman인데 훌륭한 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쫄따고 몇 명씩 자기 데스크탑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가. 데스크탑. 그리고 말단 기자가 있잖아요. 데스크가 있고 뭐 1진, 2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갈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알았던 모든 거고요. 그 뒤에는 여기 관계사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가 알았던 모든 것. 여기 뉴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죠. 그다음에 was가 있잖아요. was. 그러면 여기 흔적 자리는 theta가 빠져 있는 거죠. theta was 이렇게 된 거예요. theta was. 아, 그 대신에 앞에 여기 everything that가 여기 있잖아요. that가 관계사가 두 개로 등이 된 거야. 그가 알았던 모든 것. 그리고 훌륭한 선배라 해당하는 훌륭한 선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에요. was니까. 아, 그래서 그가 알았던 그리고 훌륭한 선임에 해당되었던 모든 것. 아, 선배라면 이렇게 한겨 하고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아, 어렵습니다. 아무튼 더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아, 이 보면 희뉴 다음에 아이고 또 긁은 글씨가 나오네 이런. 예, 여기서 삽입 표현이 아니죠. 데트가 생략된 거 아니니까요. 요건 등위 구조예요. 각각의 등위소에 하나의 흔적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He knew, theta, and pi, was a good foreman인 거죠. 그가 알았던 모든 것. 훌륭한 고참에 해당되었던 모든 것. 이렇게 두 개를 꾸미는 거예요. 아, 만약에 everything that 한 다음에 he knew, 다음에 여기 that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that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everything that가 하나는 목적어가 빠진 결여 구조로,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결여 구조로 한정하지만, 뒤에 거는 everything 뒤에, 여기 that이 생략된 채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데, 다시 데이트를 또 사용한 거죠. 또 사용해서 한정해서는 곤란화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관계절에서 여러분이 삽입되는 것과 지금 뭐를 배우고 있는 거죠? 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다음 더 내려가 볼까요? 도대체 끝이 안 나네요.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He knew that as every human beings knows it. 아, 여기 있다 나오네요. 데스 여기 있는데 단계 국면의 에스가 되겠네요. 이제 배웠잖아요. 모든 인간이 아는 바의 죽음을 그는 알았다 그런 거죠. It had to be accepted. 받아줘야만 했고 아, 그게 죽음에 굴복을 했다.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바치나이다. We are told. 우리는 들었습니다. There was a voice, 다음처럼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his is all, 이건 다 just for, 보여주기 위한 거야. You'll be okay, 자기는 괜찮을 거야. It's for real, 그건 정말이야. 뭐가? 확실한 거야. 콤마가 있으니까 삽입 처리 됐네요. 뭐, 삽입 처리가 안 된다면, It was for real that 하고 나오겠죠. that 빼고 it was for real 쓰고 커먼만 찍으면 삽입 처리가 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The shutting down of 더에 ing에 더가 붙어 있으니까 동명사가 아니고 명사화 시킨 거예요. ing 명사라 그래요. He knew 그가 알았고 여기 목적어 자리 theta
그다음에 여기 파이가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워스 앞에. 그가 알았고 또 익지스티드 관계절 내에서 워스는 익지스티드겠죠? 그가 알았고 존재했었던 모든 것을 닫는 거, 어? 셔팅 다운 하는 거, 어? To surrender everything,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To be certain, 확실히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주어진 모든 것이 will not dissolve, 녹아서 nothing but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고, but not but이죠. But will be transformed and return, 변화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어렵네요. 여기서 everything he knew as was는, 아, 이거 오타네요. 아이고, 오타. 이 오타 되신 거 기억되시겠죠? 밑에도 있는데, 설마 여러분이, 이거 뭐 잘못 알지는 않겠죠? 그래도 미안하네요. 흔적자가 하나씩 존재하는 등이 되는 관계죠. 그렇죠? He knew why theta was, 즉, existed의 구조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님에서 a grotesque 말이 I instantly knew, I instantly knew 다음에 정동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즉시 알았던 사비 표현이 된 거고, 그 이상한 시체는 케니스 스파츠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비 표현이 되었고 주격 관계에서 되어지는 워스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본문이에요. So many things you didn't know. 요건 당연히 you didn't know는 사비 표현 된 거고요. 주격 관계사는 생략됐고 exist를 아예 썼으니까 존재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 존재했던 많은 것들이 앞에 뭐가 이어졌죠? 아주 많아서 that, so that 구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You did know는 사비 표현이 되었고, things 뒤에 주격 관계사는 생략되어 있고, so가 있으므로 뒤에 상관 접속사 that가 따라야 되는 거지요. 다음 건 본문 2번이네요. Many things, 그 사이에 이것도 있는 문장이에요. Many things you never knew, 요거 사비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주격 관계사는 생략된 거죠.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존재했었던 많은 것들이고, 동시에, 이런 것도 또 요거를 꾸며줘.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중한정이라 그래요. 이중한정. Many things 뒤에, 주격관계사는 생략되어 있고, that will be taken은 이중한정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숨을 아사가워릴, 존재한다고도, 존재하는 것도 몰랐던 많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3. 드디어 끝이 나오네요. 끝이. fall for는 속다. 또는 미치다. 홀딱 반하다는 거죠. 근유하니가 가다가 팍 넘어질 정도예요. 너무 이뻐서. 가다가 여자를 보고서 여자 향해 가다, 맨을 뚜껑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런 기분이에요. 또는 시위를 쪼개면서 여자 보고 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두 가지 이해하시겠죠? The last to fall for vulgarity of 허영의 천한 허영.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허영의 천함 그래도 되고, 천한 허영.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향해 떨어지다, 향해 가다 있어서 전체 포상하는 거고, The last는 마지막 사람, 결코 하지 않을 사람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about who we are becoming이에요. We are becoming의 보호 자리가, 아이고, 보호 자리가 흔적 자리죠. 그리고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도 있어야 되니까, 보호 자리는 후가 채워주면서, 오브의 목적어 자리도 채워주니까, 양쪽 제자리 찾기, 선행사 포함의 관계자인 거죠.
그리고 세상인데 there is 관계절에서 to be는 to exist로 쓰이죠. 존재하게 될 세계인 거죠. 그 다음에 본문사 everything he knew and was면 되는 게 삽입이 아니고 요건 등이된 구조에 양쪽에 흔적 자리가 필요해요. everything he knew에 욕이 빠져있죠. 파이죠. 그 다음에 시타 was는 existed의 뜻이죠. 두 개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관계절 내에 주어 자리에서 이동이 안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등이 된 거기 때문에 등이 된 구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등이 된 구조예요. 그 다음에 he could be the, where she was, 여기 was를 찾아서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였죠. 참 오래 걸렸네요. 겁겁하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랬죠. 제 설명을 듣고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떡할까요? 길이도 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놨죠. 어려움. 참조만 해도 됨 그랬잖아요. 관계절 내에서 삽입절이 되는, 삽입이 되는 경우와 등이가 되는 경우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두 개는 다르다. 그리고 관계절에서 비동사는 exist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것도 배우기도 했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리고 주격 관계자가 생략되는 거. 그렇듯 여기도 body, that도 생략할 수도 있죠. I instantly knew 삽입이 된 거니까 was 대답인데 삽입될 때뭐할수 있다? 주격 관계사를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음에서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걸로. 이 길이가 너무 길어갖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삽입돼서 주격 관계사가 생략된 거를 하나 정도? 간단하게 하나 정도 더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계속 매번 어려우면 피곤하잖아요. 좀 피곤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잘쓴 말, 힘내삼 한 뿌리 두삼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